안녕하세요,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아시안 음식 문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먹었던 것과 제가 한국 음식들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봤었거든요. 제가 제 음식 감독님이랑 알아가지고 제가 이 상연의 초대를 봐가지고 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아,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네, 이제 엄마의 공책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 보면은 각 음식마다 그리고 집집마다 자기만의 추억의 음식이 있다 이런 주제들이 한 결로 통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Q&A 시간에 우리 집 혹은 나만의 소울푸드나 그런 음식들이 있다 하시면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음식들이 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자리에서 풀거나 아니면 그 요리 프로그램 같은 데 다큐멘터리에서 풀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었고 저희 어머니는 저런 공책은 없지만 저는 열심히 영상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의 밥상 취재를 다니면서도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음식 문화를 좀 기록을 하고 남겨가지고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살짝 이렇게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물국수 아니면 뭐 갱식이죽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엄마 막 떠오르고 멸치육수 찐한 거 먹으면은 엄마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약지? 여러분들은 무말랭이 김치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그런 맛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잊고 있다가 그 맛을 딱 먹으면 그 순간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렇게 맛으로 기억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약지 하면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이모들이 여섯 분이신데 그 맛을 아무도 못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모들 만나면 그리고 엄마한테도 맨날 왜 이 맛을 이어가지를 못했어 대체?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저희는 좋잖아요. 영상으로 남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김장 그럴 때 꼭 남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거창하게 음식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저 단어를 들었을 때 살짝 뭐랄까 어려웠어요. 지속 가능성이 대체 뭐야? 라고 되게 난해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말이 굉장히 쉽죠. 지속 가능하다, 이어갈 수 있다, 계속 먹을 수 있다 음식으로 치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음식 문화 속에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식문화의 지속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에 여러분들 아 이 맛은 우리 집만 알고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취재를 가면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느낄 때가 할머니들이 본인들만 알고 계시는 당신들만 알고 계시는 양념이랄까 식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부분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할머니가 기록을 안 하셨으면 그리고 자식들이 아니 이웃들이 그 음식의 가치를 깨닫고 있지 못할 때는 그런 것도 이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해안에 취재를 봤을 때 진우알이 무침이나 소털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는 그걸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 음식이 단절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식문화와 그런 식재료와 그런 이야기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아 할머니가 해주셨던 것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먹어봤던 것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계속 먹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계속 먹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환경적으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환경은 당연한 거고요. 환경이 지켜져야 그 식재료와 우리의 삶도 지속 가능하니까 당연한 거고 또 이런 식문화들이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록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고
제가 오기 전에 그 음식 감독님을 만나가지고 여쭤봤어요. 언니가 왔으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막 여쭤봤었는데, 제가 장면 장면 언니가 이야기해줬던 것들, 그 김민지 음식 감독님이 이야기해줬던 것들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보셨을 것 같고, 지금은 여행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동남아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정말 많은 레스토랑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드시면서, 아, 이거는 정말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데? 라고 느끼는 것들도 있고, 아, 뭐야, 이건 보기에는 되게 비슷한데,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좀 이국적인 맛에 되게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또, 괜찮네. 약간 다른데 괜찮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라오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약간 그 우리 옛날 모습이랑 되게 닮아있고 되게 정겨워서 첫 장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벼농사를 짓고 동네 마치 와인이랑 막 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저는 서양 문화권을 갔을 때보다는 훨씬 우리와 가깝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사진이 이제 태국 북부에서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은 마지막에 엄마의 공책을 생각하면서 넣은 거였어요. 보면은 영화에서 어머니의 그 마음이 되게 느껴지시죠? 못난 아들이지만 되게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밥 하나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 태국 치앙라이에 갔을 때 되게 오지 투어 같은 거를 신청을 해서 갔는데 거기 제가 진짜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오지에서 태어나서 치앙라이 그 시내에서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고 또 정글 탐험, 오지 탐험 이런 걸 워낙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그냥 투어 말고 우리 동네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아 가자라고 했더니 정말 길도 없는 그런 곳을 막 지나가지고 정말 높은데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자기 집에 데려간 거죠. 그러면서 제가 되게 쭈뼛쭈뼛 하면서 우리 점심은 여기서 먹을 수 있냐고 가면서 계속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오지 마을에서는 어떤 밥을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행히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해가지고 저 형이랑 같이 이제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얘기했더니 어머니 되게 난감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갑자기 외국애를 데려오더니 밥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막, 어쩌고저쩌고 둘이 막 이야기를 하더니, 이 친구가 환이었는데, 환은 나가가지고 대나무를 막 해오고, 어머니는 뭐 계란 막 가져오시고, 그래서 대나무 안에 계란찜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상을 차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식탁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저희가 다쌀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쌀밥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는 모습이 우리랑 정말 비슷했어요. 땅바닥에 그런 식탁을 놓고 먹는 것들이.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경험이고 나중에 음식 이야기로 요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동남아 하면은 야시장 같은 거 떠올리시잖아요. 이제는 정말 언제 갈수 있을지 되게 슬프기도 한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즐기던 모습들이 또 떠오르고요. 이것도 사실 우리도 어떤 시장에 가면은 아직도 볼수 있는 모습이니까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고. 제가 얘기 안 하면 사실 이거 무슨 그냥 족발 골목 같은 데 가서 찍었다고 생각해도 그냥, 그러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것도 라오스에서 찍은 거였었는데. 사실 뭐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뭐 태국 다 가면은 이런 족발 덮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뭐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먹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비슷하고 좀 연하게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 족발이랑 비슷하기도 해요. 향신료를 좀 많이 넣으면 우리가 좀 낯설게 느끼기도 하지만 이런 되게 비슷한 음식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꼬막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양념을 빨갛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태국 야시장에서 찍은 거였는데 이렇게 장 같은 것들도 반찬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사람 커리를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어디지?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른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CNN에서 꼽은 가장 뭐 맛있는 음식으로 꼽히기도 하고 그런 음식들인데, 우리로 치면 굉장히 갈비찜이랑 되게 비슷한 맛이고, 어디든 비슷한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싶어서, 저 나라에도 이런 게 있네? 라는 음식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달걀찜이죠. 되게 저 너무 이뻐가지고 사실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저렇게 팔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파리가 저렇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근데 시장에 가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사실 반찬이라기보다 디저트 비슷하게 많이 파시더라고요. 이거는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순두부찌개 같은 거 아니면 우럭짬뽕에 들어가는 그런 갈비젓국처럼 떠오를 텐데. 이런 음식 문화가 곳곳에 퍼져 있고, 이거는 제가 태국에서 찍은 건데, 여기도 두부국이라고 자기들 말로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깻쭈 터프 해가지고 부르는데, 그렇게 채소 육수 내가지고 고기 넣고 끓여가지고 만드는 것들이고요. 저 이거 보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찍었었거든요. 전 같잖아요, 진짜. 맛도 비슷해요. 그거보다 살짝 튀긴 듯한 그런 건데. 네, 동남아에서도 이런 전을 즐겨 드시고 있더라, 알고 보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뭔지 말씀 못 하시죠? 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전찌개 왜, 다들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거막전 이만큼 쌓이면은 끝나고 전찌개 끓여 드셔보셨죠? 보통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가지고. 집에서 저희는 끝나면 이제 조기랑 그리고 남은 전이랑 특히 뭐 산적이나 고기 들어간 적이랑 다 넣고 그렇게 끓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태국이랑 태국 북부 쪽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신다고. 네, 제가 소개를 해봤고 저 먹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시큼한 맛이 훨씬 많아요. 저기 이제 새콤달콤한 맛을 많이 즐기니까. 네, 새콤한 맛을 빼면은 우리가 먹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동남아권 국가는 대부분 가면 저희가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건 오징어나 건새우, 뭐 건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륙 쪽으로 가면은 다 이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흔히 볼수 있고 제가 특별히 마른 오징어 같은 걸 넣고 싶었던 거는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그 귀요미 주먹밥을 보면은 귀요미 주먹밥을 보면 마른 멸치를 넣어가지고 해주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정말 정말 내륙 쪽에는 이런 마른 생선을 많이 팔거든요. 여러분들도 부산에 계셔서 건 어물을 드실 일은 저보다는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고향이 경남 거창인데 정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바다가 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제가 시장 투어를 시켜줬을 때 제일 깜짝 놀라는 거는 무슨 놈의 건어물이 이렇게 많냐고. 저희는 진짜 건어물 코너가 좀 거창하거든요, 정말. 그리고 해조류도 정말 많이 말려 드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그 파래 그리고 김 이런 것도 다 그냥 물김 같은 비슷한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거의 마른 걸로 불려가지고 해주시는 거를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내륙으로 올수록 다 닮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어디를 갔나 문화는 이렇게 다 식문 안에 특히 이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런 재래시장이나 가면은 이런저런 다대기나 아니면 장 종류나 이런 것들 쭉 늘어놓고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다들 생각하시기로 쌀이에요. 그래서 뭐, 동남아 쌀은 날라다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드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여기도 스티키 라이스 비슷한 것들도 많이 드시는 거는 요즘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가면은 이제 쌀 종류별로 이렇게 쭉 있는 곳들은 정말 많고, 우리나라도 요즘은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서 많이 즐기고 계시죠. 제가 이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백반 문화예요. 우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나가면 서양 코스 요리 같은 거를 좀 많이 즐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 나라도 백반, 흰 밥을 중심으로 국과 반찬들을 같이 먹는 문화예요. 그래서 시간 전개형이 아니라 사실은 공간 전개형이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쭉 놓고 펼쳐놓고 먹는. 그렇게 해서 뭐 인도네시아 바당이나 뭐라 그러지? 그 태국에 가면 깐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상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시장 가면은 동남아 여행 가면 보시잖아요. 시장 이렇게 쭉 있고 한 플레이트 안에 이렇게 골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밥 따로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쉽게 볼수 있는 게 사실 한식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볼수 있는 게딱 같은 문화고요. 이 사진이 초점이 안 맞았는데, 이렇게 밥을 중심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할수 있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빔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멸치 비빔밥을 해주신 건데, 우리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다 비벼 먹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벼가지고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동남아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섞어가지고 먹는 문화에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그 요리하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저희는 사실 뭐 발효를 하고 익히고 양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빔밥에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숙취나물을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여기는 태국이나 뭐 라오스, 베트남 이런 곳들은 양념을 만들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프레쉬한 거를 금방 찌어가지고 이 맛이 살아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섞였을 때 맛이 좀 뭉그러지는 게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라임주스나 이런 시큼한 거나, 그리고 허브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맛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먹는 그런 식문화가 있어서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절대 다 비벼서 먹을 생각은 하지 말고, 밥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국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밥도 다 있었고, 제가 이거는 이제 태국 북부에서 찍은 거였는데, 저희로 치면 갈비탕 비슷한 거 모아가지고 내장탕처럼 해가지고 먹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대륙 문화권에서 다 이렇게 먹는 거라 뭐 특별하진 않은데, 사람들이 왠지 동남아에 가면 국수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국밥도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이런 중문화도 다 퍼져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을 뺄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장이라고 크게 얘기했는데, 소이소스, 간장을 베이스로 한 그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간장게장 같은 거 우리만 먹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음식이고,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게를 사용해서, 왜냐면 해산물이 훨씬 풍부하니까. 그렇게 하고 뭐 조개장, 꼬막장, 그리고 저기 보이죠? 쏙 같은 거, 객가제장 이런 것들을 다 즐기는 걸볼수 있고, 푸덩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좀그 소스 종류가 좀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따지자면 청장, 중장, 뭐 진장 해가지고 라이트한 장부터 그 다크한 장까지 다 있지만, 얘네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은 소스에 발라 먹는 용, 이런 장은 밥이랑 같이 양념장으로 만들어 먹는 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이소스 발효된 것들을 먹고 있고, 이렇게 국물을 낼 때도 저희도 국물에 간을 그렇게 간장으로 맞추잖아요. 이 친구들도 그렇게 베이스로 맞춰가지고 무게감을 맞추고 간을 맞추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 중에 어장이 있죠. 젓갈 문화. 젓갈 문화는 정말 뺄 수가 없는데, 이 친구들은 워낙 저희보다 훨씬 더 잡다한 고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민물고기도 굉장히 많아서, 장 문화는, 어장 문화는 우리보다 더 발달했다고도 볼수 있고요. 그냥
이들의 소울푸드 비슷한 소금보다 더 많이 쓰는 거니까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장을 베이스로 한 음식 중에 가서 먹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 친구한테 그 태국 요리하는 친구한테 굉장히 궁금해서 이걸 많이 물어보고 이걸 한국 와서 해달라고 조르고 해서 했었던 음식인데 제 고향 음식에는 고추를 이렇게 고추랑 피쉬 소스, 그러니까 액젓을 넣고 만든 음식이 있는데 고추 지름장, 고추 작물 뭐 이런 식으로 부른 음식이 있는데 비슷한데 태국에도 있는 거예요. 남빙눔이라고 해가지고 고추를 베이스로 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채소를 찍어 먹기도 하고 밥에 얹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랑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어딜 가나 되게 비슷한 음식이 있구나.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보다 라임 주스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리지만 저는 진짜 시장에서 먹어보고 눈이 동그래졌던 음식이라 가져왔고요. 네, 이거는 게 무침이에요. 꾸덩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우리의 간장게장처럼 약간 숙성된 건데 이번엔 우리나라도 게 무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먹는 그런 음식이고 이건 피쉬 소스를 활용해가지고 많이들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피쉬 소스를 이야기하면서 빼놓고 싶지 않았던 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국수가 메인 음식 같지만 사실 저 뒤에 있는 저 베스킷 바구니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가면은 이렇게 소스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 반 정도는 피쉬 소스를 베이스로 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뭐 고추, 고춧가루, 뭐 설탕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죠. 요 사진에서는 제가 그런 액젓에 피쉬 소스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뭐 맛이 달라지고 이 친구들이 마지막 간을 그걸로 하고 이런 이야기로 들고 왔는데 넣으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특히 그리고 서양 음식은 주어진 대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옆에 이제 다대기가 있는 음식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훨씬 넘어서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걸로 정말 A부터 Z까지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먹고 그리고 중간에 뭐 피쉬 소스나 그런 고추지 같은 걸 넣어서 먹고 그리고 아니면 고수 뿌리 같은 게 들어있는 걸 또 넣어서 먹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가고 사실 다른 요리들은 요리사가 완성을 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동남아 음식은 자기가 마지막을 마무리해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소울푸드나 마찬가지 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도 드리고 싶었어요. 발효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는 가자미 식혜나 이런 그 식혜들을 먹잖아요. 그렇게 곡물을 넣어가지고 발효해 먹는. 근데 이제 이런 동남아에도 그런 곡물을 넣어서 발효한 그리고 쌀, 밥을 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삭혀가지고 먹는 음식도 있거든요. 냄새콤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생선을 그 주로 확인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 내륙에서 그런 고기로 많이 해먹더라고요. 근데 맛은 그 새콤하게 잘 삭고 콩콩한 맛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온 게 되게 아쉬운데 여러분들도 요즘 레스토랑 가면 가끔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행 못 가니까 한번 챙겨서 드셔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면은 동남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쌀국수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쌀국수가 제일 베이스긴 해요. 왜냐하면 쌀이 워낙 많이 나는 나라니까요. 근데 동남아에 가면은 제가 그 소스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면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나라라 그냥 국물 베이스 있으면 면을 한 5가지, 6가지 쭉 깔아놓고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 면, 뭐 쌀국수 굵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쌀로 먹을래? 밀로 먹을래? 에그가 들어간 면으로 먹을래? 아니면 튀김 면으로 먹을래? 이런 식으로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면 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제가 매일 먹게 되는 반미면이라고 그 밀로 만든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식감이 통글통글한데 아까 제가 그거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 동치미 국수 나오잖아요.
식감은 되게 비슷한데 그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더운 나라라 냉면 같은 걸 되게 좋아할 법도 한데 우리처럼 시원하게 그런 동치미 차갑게 먹는 음식이 있을 법도 한데 저 나라들은 여러분들도 여행의 기억이나 레스토랑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런 차가운 음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현지에서는 샐러드라고 먹어도 비빔국수라고 먹어도 약간 미지근해요. 차가운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단 얼음이 귀하기도 하고 그냥 그 뜨거운 게 그냥 당연해가지고 늘 즐기고 차가우면 그게 이제 몸에 별로 안 좋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음식은 그냥 낯선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조차 미지근하게 먹고 비빔국수도 당연히 미지근하게 먹고 그렇게 먹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치미 국수 보면서 아 정말 시원한데 이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이스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면도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리 여행 가가지고 먹을 음식이 떠는 것 같지만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음식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제 질문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좀 받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런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이것들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도 궁금했고요. 이런 식문화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것인가도 궁금했고요. 저는 이거를 사실 환경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식재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음식은 그냥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약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하던 그대로 한것 같은데 왜그 맛이 안 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만히 보면은 그 품종이 사라지고 그 미묘함이 뭉치고 소스에서 하나 들어오고 주재료에서 하나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오묘하게 그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과 환경과 그리고 이 어르신들과의 관계와 우리의 밥상 속의 식문화를 지켜가는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식과 식문화의 지속 가능성이 우리의 삶의 지속 가능성, 우리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이어갈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런 식문화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다 미식가라고 생각하는데 미식가 여러분들이 나의 식탁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식탁을, 그리고 뭐, 저 나라에서 먹던 거를 이제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이런 관계들, 그런 것들을 다 이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토크 나중에 시간에 좀 여쭙고 싶은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일단 엉동현님 질문이 눈에 쏙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다녀왔는데 고향집에 다녀왔는데 어머니한테 딱 제가 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음식이 먹고 싶다고 질문이 뭐였냐면 50년 전 제래 김볶음이 먹고 싶습니다. 김은 겨울에 생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잃어버린 김볶음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속 가능한 소개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정민영 작가님은 김볶음을 먹어봤어요? 네, 말씀하시는 김볶음이 어떤 형태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김볶음과 제가 생각하는 김볶음이 맞는지. 저는 남강동에서 시중에 떠 농부입니다. 작가님 너무 그 설명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김볶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보면 이제 김은 겨울에 생산되는 생물이거든요. 여름에는 안 납니다. 그러면 11월달, 12월달 지금까지 시장에 가면 김을 이렇게
다리 틀고 그리고 주는 게 까만 게 기거든요. 근데 그 김 하는 지금 김을 그 요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대체로 김국을 끓이거나 안 그러면 김볶음을 하는데 그 우리는 어릴 때 흔히 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음식이 돼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 빌어서 한번 김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 들고 해서 그런데 마침 또 선정했으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도 이제 11월달, 12월달 나는 김은 맛있는데 3월, 4월 되면은 이 사라지는 시기거든. 늙어가는 시기거든. 그럴 때 먹으면 또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부산은 화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김볶음 문화는 사실은 지속 가능성 문화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가면 김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가지고 냄비에 그냥 볶아가지고 방금 뭐 여러 가지 많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미역국 끓이듯이 그냥 끓여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이걸 너무 몰라서 그래서 혹시 작가님은 뜻이 뭔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거창인데 이번에 같은 음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면은 엄마한테 속대기 볶음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속대기라고 하면은 서울 가서 얘기하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밥상을 하기 전까지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지? 라고 많이 헤맸었고 근데 딱 그 얘기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래 요즘 왜 속대기가 안 나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김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시는데 저희 집은 그거를 장파가 나올 때 그걸 데쳐가지고 쫑쫑 썰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볶아주시거든요. 살짝 참기름 넣고 해가지고 깨소금 넣고 마늘 넣고 고춧가루 저희 집 워낙 좋아해가지고 넣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그 품종이 되게 무서운 게 그 맛이 살짝씩 바뀌는데 그 살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음식이 아예 맛이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김무침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또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제가 계속 먹어왔던 거는 보통 이 사천지방에서 삼천포에서 올라오는 돌김 종류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던데 그런 것들이 또 동해서해 그리고 김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계량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맛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저는 SNS로 알리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안 먹어봤으니까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이제 스토리를 넣는 거죠. 그냥 김무침이야, 김볶음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 관심이 하나도 안 가는데 그 지방에서 부르던 말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장의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먹었었던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음식 문화를 조금 더 재밌게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결국 한국인의 밥상에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취재를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머니께 어머니 어떤 음식 소개하면 좋을까요?라고 당연히 소개를 부탁을 드릴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아우 없어 없어 다 똑같지 뭐 이 말부터 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거든요. 제가 막 그걸 찍으려고 그러면 이거 뭐라고 왜 찍는 거냐고.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온 음식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이제는 잊혀져 가는 음식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생각하시는데 자식들이 이 그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갔을 때 그리고 이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소박한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고 우리 밥상에 꼭 이어져야 될 음식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까에 대한 사실 질문이 하나인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 기획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얘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볶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세대는 잘 잊혀져 가고 있는 음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잊혀져 가고 있는 음식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가정식을 가족끼리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가족 간의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아세안 지역의 모든 문화에서 가족 간의 음식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간편한 것들을 찾고 개별적으로 누군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가지는 음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엄마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음식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찾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점점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게 되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제일 큰 걱정이 미래에 가서는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 종류밖에 남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들 하나 찾아볼까요? 네. 배련님,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라 제가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공책은 실화인지 그리고 그 반찬 가게는 실제로 운영이 되었는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반찬 가게는 거기서 이제 뚝딱뚝딱 세트로 만드신 거고요. 저기서 먹는 음식은 굉장히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음식이에요. 동치미도 직접 담궈서 하고 그랬던 음식이고, 그리고 그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 푸드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들에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울 때는 정말로 본드를 칠하고 이쑤시개를 꽂고 뭐 기름을 바르고 이래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에 배우들이 저렇게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진짜 뭐 설탕 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랬다고 제가 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았고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님이란 분께서 쓰신 건데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아세안 국가의 소울푸드 또는 대표 향신료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좀 많이 다니시면서 특히 느끼셨던 거 그리고 한국과 또 사뭇 많이 닮아있는 것 중에 가장 더 마음에 들어 하신 것들도 있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동남아 국가에 가면은 어디든 길거리에서 먹을 수도 있고 정말 고급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착하면 바로 그냥 면이에요. 면부터 한 그릇 길거리에서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면은 조금 뭐 향이 뭐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 막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 음식은 그 요리사가 끝내는 게 아니고 먹는 사람이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려가 많아요. 그래서 양념도 갖가지로 있고 고수도 사실은 그렇게 팍 넣어주지 않아요. 그냥 옆에 다 이렇게 뭐 고수부터 그런 뭐 타이바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옆에 놔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아는 사람만 요청해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세안 국가의 소울푸드이자 저의 소울푸드는 누들이고요. 어디를 가나 진짜 비슷한 누들집이 있고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기름 내가지고 만드는 것들도 있고 면을 골라서 먹는 재미도 있고 그 분들도 그냥 가다가 후루룩 짝짝 그쵸? 소울푸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재밌는 게 제가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대충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누들숲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 향신료는 저는 그 팔각과 후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물 낼 때 보면은 우리는 별로 쓰지 않지만 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팔각이기도 하고 그런 뭐 찜을 하거나 국물 요리를 낼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도 하고 하나는 후추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동네에서 워낙 많이 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가보면 볶음이나 이런데 말린 것부터 생후추까지 그리고 뭐 파란 고추 그리고 그 청후추, 핑크 후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씹는 사이사이에서 어떤 요소를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많고 국물에도 사실 우리가 먹는 그 오뜨기 후추 같이 그냥 그렇게 갈아 쓰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해서 저는 대표 향신료는 팔각과 후추가 아닐까.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먹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덧붙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아세안 지역들의 향신료 문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들은 사실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차이로 또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한 느낌의 그 향신료들이 좀 덜한 반면에 굉장히 특히 그 아세안 지역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 향신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적인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무역에 대한 정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점에서 조금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좀 경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선택을 저희가 해볼까요? 무엇을 볼까요? 제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배려님 KC님께서 네,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 널리 버려지고 안 좋아지면 잘게 부서지고 미세한 플라스틱이 되어 그게 생명체 몸속에 쌓이고 그게 음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도록 미세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음식의 지속 가능성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전문가세요. 최근에 밀키트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고 왜냐면 놀랍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많은 예측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게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민 작가님도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일단 여기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도 하셨고 아까 바나나 잎 뭐 이런 거 적어주신 분도 있고 원전 해산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의 식문화는 거의 뭐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당장 해산물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고등어 조림 아까 나왔었죠. 너무 우리 부산은 특히 그렇잖아요. 부산은 고등어가 넘쳐나는 곳인데 그거를 당장 뭐 한 5년 후부터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모두들 그걸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해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플라스틱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안 써가지고 어떻게 그런 포장을 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냥 정말 안 쓰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안 쓰고 안 버리고 근데 분리수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 조금 관심 기울여 보시면 정말 분리수거는 어떻게 보면 빚 좋은 개살구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결국 이런 걸 볼 때는 이거를 개발하시는 분들과 생산자 책임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냥 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소리를 내야 생산자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미시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 하나쯤은 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끝인 거예요. 지금 사실 저는 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굴홍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뭐 굴 그런 것 뿐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먹는 많은 생선과 이런 것들은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부표부터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 친환경 부표 만드는 데서 이야기를 듣고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이 부표가 아직 무거운 거예요. 스티로폼보다 가격도 더 나가고 근데 가격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바꿀 마음이 있는데 일단 뭐 1kg짜리를 치우다가 2kg짜리를 몇천 개 치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정말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푸시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목소리라는 거. 그래서 모든 곳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이거는 뭐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막창러버님께서 하셨는데요. 네. 닉네임이 거의 끝쪽에 계세요. 네. 막창을 되게 좋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아세안 문화원의 식문화 영화 상영회 하나세 미식 만찬의 강연자로 참여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떠든다고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도 많아져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아세안 나라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해마다 뭐 여기든 저기든 나가고 했었는데 요즘 못 나가면서 좀 되게 우울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때 이랬지 저때 저랬지 이러면서 저만의 여행을 떠나보기도 했고, 오늘 오신 분들도 아 세월이 좀 좋아지면, 세상이 좀 좋아지면 나도 나가서 저런 것들 먹고 이런 음식 문화도 즐겨보고 해야지 라는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더 선택을 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 네, 예. 끝에 또 두 분이 주셨고, 조금 관심 있는 분야, 영역을 하나 또 선택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본 것 중에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단 선택하시는 중에 요건 짧은 거니까 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크 너무 좋네요. 네, 일단은 칭찬을 해주셨고, 작가님께서 한국과 동남아 음식 문화에 각각 한 단어로 표현하시자면 한국의 음식 문화는 땡땡땡이다. 그리고 동남아의 음식 문화는 땡땡땡이다 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저는 두 음식 다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음식, 제가 그 자꾸 동서양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한국 음식 문화도 동남아 음식 문화도 굉장히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여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봤던 거는 이 문화가 정말 가족이고 둘러앉는 밥상이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보면서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빵을 드시는 분들도 빵에 뭐 소스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테이블에 돌려 앉아가지고 뭐 가족들이 아까 나눈다고 하셨고, 친구들 지금 뭐 다른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밥상 문화가 있다는 게 저는 이 두 나라의 네, 음식 문화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은가. 하나로 치면 배려, 하나는 둘러앉은 밥상.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배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의 질문만 더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는 또 반대로 작가님이 네. 또 여쭈고 싶은, 이 관객분들한테 여쭈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질문은 어떤 걸로 해볼까요? 아, 네, 잠시만요. 네. 네, 다들 너무 좀 진중성 있게 글을 굉장히 장문으로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한국의 밥상 에피소드 중에 제니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특별한 에피소드나 스토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에피소드는 진짜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어서 오늘 못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음식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밀양에서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인데,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리고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시골 음식들이 이제 모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재수 없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먹어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평소에 여름에 드셨던 음식들을 맛보여 주시면서 그 호박 숯꽃나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혹시 아시냐고 한국 음식 하시는 분들마다 여쭤보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들 그런 정말 엄마의 공책에만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인데, 여름에 암컷은 그 호박이 달려야 되니까 못 드시고, 이제 숯꽃이 팍 많으니까 몇 개만 남겨놓으면 수정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숯꽃만 따가지고 안에 수술을 버리고 그걸 살짝 데쳐가지고 조물조물해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피가루. 왜 저희 김치, 여름 김치에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걸 이제 얼음골에서 바가지 그 물 퍼가지고 냉밥? 냉국밥 만들듯이 나물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드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네 말씀드립니다. 여름이 오면 호박 많잖아요. 호박 숯꽃 되게 조그맣거든요.
잘라서 안에 씨만 딱 버리고 데쳐가지고 그 가진 양념을 한 다음에 지피가루 조금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전에 작가님이 꼭 관객분들한테 반대로 좀 여쭈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먹을 거에도 관심이 많고 여러 분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문화나 음식이나 내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해야 좀 바뀔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만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팁을 얻으니까 힌트를 받아서 가고 싶었어요. 혹시 네, 상당히 또 그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또 많이 해주셨었어요. 해주셨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 또 어떻게 보면 동남아 지역은 어떤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바나나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나 자기의 어떤 소신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배달 음식을 직접 가져가서 냄비 들고 가서 어떻게 그거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일회용 사면 꼭 라면 같은 것도 그릇에다가 옮겨서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남편은 엄청 불평을 하지만 저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실천이죠. 저런 작은 실천인데 저런 작은 실천들이 굉장히 좀 커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고, 근데 아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질문이 그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이 행동을 해야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편한 것들을 뭔가 그 해소해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품을 좀 만든 거고. 하지만 그 상품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문제로 돌아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미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에 우리 인류들이 다 받을 건데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작은 이야기라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장면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의 고민하고 하는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탄력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지지를 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네, 또 맛있는 집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면요. 우리 한국의 가정식이라든지 한국 한정식 집을 가보면 보통 뭐 스물 몇 가지 반찬이 나온다든지 이런 우리가 전주라든지 좀 고택이라는 데 가면은 그렇게 나오는 게 한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그 음식들을 받아서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음식들을 치울 사람들 그리고 이 많은 음식 쓰레기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회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식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칠첩반상, 뭐 구첩반상 했듯이 이제는 음식 가짓수를 좀 줄이고 좀 정말 먹을 만한 것들만 우리의 한국적인, 정말 한국적인 게 스물 몇 가지의 뭐 음식들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고 그 그릇들을 씻는 그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제는 한국적인 한정식에 대해서 좀 어떤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더 우리 앞에 계시는 스님들이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쯤은 우리 한국의 고유 음식을 꼭 그렇게 스물 몇 가지씩 그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중요한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 한동안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특히 남도에 가면은 음식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은 정말 많이 없어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 집들이. 근데 옛날에 비해서. 근데 저는 그것도 우리의 식문화라고 생각해서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취재나 출장을 갈 때 그 도시락 용기 같은 걸 챙겨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먹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 배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먹을 만큼만 먹고 다 담아오는 거예요. 사실 맛있는 김치 같은 거는 두고 오기도 싫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담아와가지고 뭐 밤에 야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내일 집에 가서 볶음밥을 해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한정식집 가면 저는 통통통 좀 그렇지만 그래서 좀 그렇게 먹고 사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저는 더덕무침 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찬이 왔는데 이걸 한 번 더 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어르신께서 저한테 남은 반찬 그냥 먹지 그래라고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어쨌든 아 그래 이건 맛있게 먹었으니까 뭐든지 저도 그런데요. 욕심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 집을 갔는데 탕수육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난자와스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에서 시작돼서 음식이 많이 남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나는 음식 탐험가니까 이걸 다 먹어봐야 돼 라고 해서 정당화시킨 다음에 통에 담아서 와서 다음 끼니로 먹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 챙겨 다니는 거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져가면 네, 그런 특히 뭐 해산물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 그런데 대부분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면 이해해 주시네. 네, 아 맞습니다. 아 저희가 참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고 좋은 이야기들 많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참 또 다 되었습니다. 약속하기도. 근데 또 저희는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작가님 또 오실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언제든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하신 저희 장미아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